어머니 연세가 지금 60대신가요? 그러면 참 어머니한테는 자녀가 계셔요. 그죠? 남편 없다 소리는 안 나옵니다. 근데 허울뿐인 남편이래요. 허울뿐인 남편이라 하고 굉장히 내가 남편 사랑은 바라지도 못할 것만 같아요. 권위적이고 자기가 대장이고 자기 멋대로 하셔야 되는 목소리 크고 잘난 남편하고 사시면서 우리 어머님은 그냥 자녀 키운다라는 생각으로 한평생 이렇게 내할 소리도 못하면서 기죽어 살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 사시지 않으셨어?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있잖아. 한 4년 전부터. 4년 전부터는 우리 엄마가, 좀 가정이 내가 여태까지 참아왔고 자녀들도 이제 장성하셨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4년 전부터는 더 엄마가 이제 더 이상 못 참을 만큼 남편과의 관계에 무언가 가장 안에 분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요 나이쯤을 황혼 이혼이라는 말을 붙여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도 어머님이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괴감도 빠지시고 내 인생을 찾아볼까? 어쩔까? 그렇게 이혼수도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 보이고, 바깥에 어머님이 활동을 하고 돈을 벌고 직업을 갖고 있는 걸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장성을 했는데, 혼인을 아직 안 하셨나요? 두분 다? 네, 안 했어.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의 진로 문제나 혼인 문제를 나한테 물어볼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 저는 어머님을 대했을 때, 뭔가 모르게 그 심리적인 우울감, 그게 가정 안에 자식 문제보다는 남편으로 인해서 자아를 찾고 싶은, 내 인생을 찾고 싶은, 좀 이혼수를 생각하고 오셨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진짜 사실 이혼을 할수 있을까 싶어서 오게 된것 같습니다. 사실은 남편이 제일 큰 고민거리고요.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여자 문제요? 근데 어머니, 자, 이 여자 문제가 처음도 아니어 보이거든요. 근데 왜 이번만큼은 이렇게 어머님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너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하고. 사실 그냥 가벼운 바람 이런 거는 뭐 많이 겪었고 뭐 그런 거는 신경을 안 쓰는데 지금 저희 자녀들이나 저까지 다 너무 큰 영향을 받고 애들도 있고 다 알아요?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상황이 너무 안 좋고요. 제가 어떻게든 이거를 뭐 해결할 방법은 이혼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남편은 이혼 생각이 없으실 건데요. 안 해주죠. 한다 그러죠, 이혼할. 안 해주죠. 그래서 지금 더 걱정이고요. 자, 그러면 어머님이 이제 상황적으로 바람이 난 거는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근데 내가 보기에 남편분이 처음은 아니실 건데, 예전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지 않으셨나요? 예전에도 키웠었어요. 근데 제가 묻는 건 과거지사의 문제가 항상 같은 문제를 반복했는데 왜 지금의 상황은 더 깊냐는 거야. 전에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 상대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저희 신랑 회사에 직원 여직원이 하나 왔어요. 경리를 뽑았는데 이 친구가 나이도 어리고 사실 우리 아들보다도 더 어려요. 근데 아들보다 어린데 네. 설마 걔가 상대예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사실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좀 화가 나는 거 뭐냐면요, 그때 처음 애가 왔는데 너무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계속 실수하고 가르쳐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남편이 내보내려고 했어요. 자르자고. 얘 때문에 도저히 화나서 안 되겠다고. 너무 실수가 많고 얘는 내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이 경희 여자아이 아버님이 편찮으셔가지고 얘가 돈을 벌어서 이 아버님 병 수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던 거예요.
그걸 몰랐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내 남편을 설득해서 우리가 얘가 상황이 이렇게 안 좋다더라. 그러니까 조금 불쌍하니까 가르쳐서 조금 데리고 있어 보자. 이렇게 효심이 있는 애인데. 그렇게 해서 제가 얘를 붙잡아서 얘를 가르치고 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둘이서 그런 사이인 거를 저도 아니고 아들이 알았어요. 아들이? 아들이 그러면 그 아버지 회사에 근무하시는 네, 아들이 같이 저희 딸도 같이 근무하거든요.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빠 핸드폰으로 자꾸 이렇게 뭐 주고받고 이런 거를 아들이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눈치를 챈 거예요. 차라리 제가 알았으면 더 나았을 텐데 애들이 알아가지고 제가 너무 지금 마음이 안 좋아요. 너무 지금 애들이 망가지게 생겼어요, 지금. 애들, 특히나 딸이 있으시면, 딸도 아들도 다 지금 알고 있는데 딸이 가만히 있냐고. 그 여자한테 가만히 있겠어요? 아들이, 저기, 첫째예요? 딸이 첫째예요? 아들이에요? 네, 아들이에요, 진짜. 그러면은, 딸내미하고 걔하고 나이도 비슷하겠네. 아들보다는 그 여자애가 어리다. 네. 아니, 걔가, 지 또래가 지 아버지랑 그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내 엄마 속을 뒤집고 있는데, 딸인들 가만히 있겠냐고. 난리 치지. 난리 쳐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그걸 알고 나서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 쳤죠. 아들이고 딸이고 회사에서 뒤집어졌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남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를 모아놓고 저희한테 진짜 협박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우리들이 먹고 사는 게 걔가 지금까지 이래서 다 여기 회사 살림을 다 맡아서 하고 있다. 걔 때문에 먹고 사는 거다. 너희들 안 가면 걔 없으면 회사 안 돌아간대요. 그래서 너네가 먹고 살고 싶으면 건드리지 말라고 저희한테 오히려 협박을 걔 건드리지 마라. 하는 거예요. 자, 논리적으로 남편이 우리 회사에 쟤 없으면 니네 입에 밥못 들어간다 이거잖아. 그러면, 아니, 그 회사 망하거나 말거나, 그래도 딸이나 아들이나 우리 어머니나 그 회사나 남편 재력에 뭔가, 콩고물을 지금 속상한 자존심보다도 더 그쪽에 무게를 두시지 않는다면 저는 난리 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 아버지가 바람이 났고 그 상대가 자기 또래 여직원이라서 이 자녀분들이 화난 것까지는 상식적이고 맞아. 근데 그 다음 행동이 저는 또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기조님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깟 입에다가 밥 넣어주고, 아니, 그 회사 안 다니면 되고, 다른 데 직장을 잡으면 되고,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너희들 셋이 똘똘 뭉쳐서 아무렴 못 살까. 지금, 걔가 밥 먹여준다고 해가지고, 건들지 말라고 해서 세 분이 이러고 앉아 있어요?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적으로는 다 알기 때문에, 저한테 찾아오실 문제가 아니라, 증거 제시하고 이혼 소송 들어가시면 되잖아. 근데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해결사항을 붙여가지고 증거를 좀 찾으려고 이혼하고 싶어서.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몇 주를 붙였는데? 지금 한 2주 2주? 정도? 보름? 네. 혹시 보니 보름이긴 하죠. 네, 아무것도 근데 안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네. 아무것도 안 그거 나오는데. 언제 붙였어요? 난리 칠때 붙였어요? 알게 되자마자? 알고 나서 바로 붙였죠. 친구 잡으려고. 예. 이건 누구 생각이야? 아들 생각이야? 딸 생각이야? 우리 기준님 생각이야? 아니, 얘들이 바람나고 걸리자마자 해결사를 붙이면 지금 걸린 거를 집안에서 이미 난리를 쳐가지고 아들이 난리를 치고 딸이 난리를 치고 또 본인이 기주가 난리를 쳐서 우리가 걸렸어라는 걸 이미 다 상대들이 알았는데 그러고 나서 애들이 몸살이지 그러면은 몸을 안 사리겠어요? 편안할 때 붙였어야지, 아니면 쥐도새도 모르게 난리 치기 전에 붙였든지. 당연히 이게 딱 무슨 상황이냐면, 집 비워놓고 나갔다가 딱 들어왔을 때, 불딱 켰을 때, 바퀴벌레가 막 형광등 불빛에 막 숨는. 지금 그 상황에서 해결사를 붙였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지금 그런 지가 언제예요? 해결사 붙이고 집에서 막 난리 피고 아버지랑 막 이렇게 분란 만들고 이런 게 지금 언제였어요? 얼마나 됐어요? 지금 대충 됐어요. 그러면 1년 이상 놔두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는 체념했다, 빙신이다 이렇게 엄마가 마음고생을 하는 김에 한 1년은 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거론도 하지 말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계시다가 내년쯤 가가지고 쥐도새도 모르게 해결사를 붙이세요. 생각해봐. 걸려서 너네가 난리치기 전에 이미 해결사를 붙여서 증거를 잡고 난리쳤으면 모를까. 난리를 있는 대로 쳐놓고 내가 증거 잡아서 이혼한다, 뭐 한다, 뭐 속에 있는 말은 다 뱉어놓고 그러면 걔네인들 몸안 사리겠냐고. 근데 저는요, 제 상식선에서는요, 정말 세 분이 다 이해가 안 가요. 그깟 돈이 얼만지는 모르겠는데, 어? 딸내미 키워놨고 아들내미 키워놨고 우리 기준님 세 분이서 먹고 살기를 걱정하고 그 여자애한테 난리 한번 못 치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저한테 온이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 아니 그 입에다가 밥 넣어주고 회사 돌아가든지 말든지. 어? 근데 저희도 그냥 저도 일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뭐그 살길이 또 막막하잖아요. 아니, 일을 한번 해본 적이 있든 없든 간에, 어? 있든 없든 간에, 딸은 뭐하고 아들은 뭐해? 엄마를 이렇게까지, 이거는 엄마 하나의 병신이 아니라, 딸년도 아들놈도 다 병신이지. 지금 회사는 나가요, 아들은? 아들, 딸은? 걔네들도 이제 자존심이 있으니까 안 나가죠. 안 나가는 게 아니, 누가, 뭔 자존심을 그렇게 세워? 자존심이 있고, 어? 옳고 그름을 아는 애 같으면, 그년을 내보내야지. 아들, 딸이 오히려, 어? 지금 집구석에 들어와 있어요? 회사도 못 나가고? 그 바람 피녀는 회사에 있고? 세 사람은 걔 머리채 하나, 머리털 하나 못 건드리고? 이런 경우가 어딨대? 또뭐 얘네는 또 그런 얘기를 하고 하니까 자기들도 지금 상황을 좀 보는 것 같긴 한데 저도 화가 나고 통치가 또 결정적으로 진짜 또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혼을 해야겠다 이렇게까지 진짜 마음을 먹은 결정적인데 걔네 아버님 편찮으시고 막 이러셨잖아요. 저희 친정엄마 편찮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너무 안 좋으실 때도 걔네 아버지 걔네 병수가라고 돌아가시고 상치로 그거 도와주고 이러느라고 저희 친정엄마 그렇게 그냥 위독하실 때도 아버지도 않고 이랬었다는 걸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결혼 정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근데 엄마, 정리가 안 돼. 남편이 해볼 테면 해봐. 이런 식이잖아. 증거를 잡기 전에는, 정리가 안 돼. 제가 경솔했던 것 같아요. 너무 실수를 한것 같아요. 이혼수는 있지만 이혼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 지금. 응? 그러니까, 남편은 너네가 앓은 거는 내가 인정해. 근데 뭐 결정적인 증거 있어. 이런 식으로 배째라 나오잖아. 이게 있잖아. 배꼽을 맞추던 눈을 맞추던, 한번 맞추면 한 번에 안 끝나. 한번 맞추고 나면 한 번에 안 끝나거든. 조심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시간을 조금 더 가지시고요. 한 1년 가까이 가지시고 조용할 때 다시 조용할 때 해결사를 붙여보세요. 그리고 얘네들이 관계를 자주 하지는 않아요. 응? 관계를 자주 하진 않는데 해결사 통해서 통장 혹시 내역이라든가 떼볼 수 있으면 떼보면 뭐 좋겠는데 그쪽 분야는 제가 모르겠지만 조금씩 돈이 건너가는 게 있다는 거에서 이렇게 보면 입사할 당시보다 지금 그 아이가 행색이 훨씬 좋아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월급 외적으로 남편이 보조가 들어가는 게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현금으로 주는지 어떻게 주는지는 모르겠다만 어쨌든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몸살이고 있기 때문에 안 돼. 몸살이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내년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이상을 정말 이혼하자면 이혼을 안 해주니 어떡하겠어. 증거를 잡는 수밖에. 근데 증거는 잡혀요.
네, 무조건 증거는 잡힙니다. 내가 지도 끊고 기다리고 영을 마치든 눈을 마치든 한번 하고 끝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하시는데 저는 지금 그건 그거지만 너무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신 딸이고 당신 아들이야. 나라면요. 내 어머니 입장이라면 죽을 끓여 먹을지언정 내가 어디 가서 알바를 해서 월세방을 살지언정 나는 이렇게 못 참고 있어. 우리 엄마 또는 내 언니가 이런 거를 당하고 있다면. 근데 당신 딸이나 당신 아들이나 정작 아버지 회사에서는 꼴보기 싫으니까 나와 있고 그렇다고 거기에 미련이 있으니까 다른 직업도 안 갖고 계시지. 안 해요. 그거 걔 나가면 집에 다시 들어간다고 자기 대자리라고 일도 안 하고 있어요. 정말 애들이 망가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걱정이에요. 애들은 애들 나름대로 어쨌든 회사에 욕심은 나니까 아버지한테 더 강력하게도 못하고 냉담하네. 있고. 그럼 아이고. 그럼 요즘 애들 참네. 엄마 방법 없어요. 시간 좀 가지시고요. 증거는 분명히 나옵니다. 증거는 분명히 나오고. 엄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만 얘기해 보세요. 나이만. 제가 50, 55세요. 55세요? 아저씨는? 아저씨는 58세요. 58세. 삼재 들어오네, 아저씨가 삼재. 응, 삼재 들어오는데, 내년에가 이제 9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년에 잡을, 뭐라는 거야? 내년에. 내년에 잡으세요. 내년에 잡으시면, 잡힐 일이 있어요. 잡힐 일이 있으니까, 내년에 잡으시고, 지금 올해가 엄마가, 진술이라는 충살을 맞아. 진술이라는 축사를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부딪히고 깨지고 올해 작년 하순부터 더 그게 심하거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본인한테 주도권이나 이런 뭔가가 아무것도 없어. 싸울 힘이 아무것도 없고 나 자꾸 엄마 새끼들한테 화가 나는데 빙신들 같아. 너무 애들이 너무 좀 그렇다. 응? 아무리 엄마 상황, 아빠 상황, 옳고 그름 뻔히 판단하는 애들이 자기네들 실속이나 이속을 따져서 내가 여기서 한발더 내가야 하고 한 가지 행동을 취해야 하는 걸 솔직히 안 하고 있는 거거든? 엄마 말은 안 먹혀도 자식 말은 먹히는 게네 남편인데 애들이 좀 그렇네요, 엄마. 내 새끼라면 아우, 난내 새끼한테까지도 만정이 떨어지겠어요. 어쨌든 내년 신수 아저씨 굉장히 불길하고 안 좋습니다. 아홉수에 거기에다가 지금 상문 안고 있고 장모님 상문 안고 있고 거기에다가 삼재가 또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내년 6월 이후에 한번 행동을 제시해 보세요. 그때까지는 좀 괴로워도 입국 다물고 나는 빙신이요 하고 좀 살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